영남과 호남 등 남부지방에는 불볕 같은 무더위 속에 두 달이나 이상 되는 가뭄이 계속돼 대대적인 가뭄 극복 작전이 전개됐습니다. 이곳 전라북도 남원군 송덕면 각 마을 주민들은 물동이로 물을 주는 등 농작물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간 새마을 운동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이 생활화돼 한해를 극복하는 데에도 마을마다 온 주민이 하나가 돼 가뭄 극복 작업을 벌였습니다.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방보다 컸지만 이곳 주민들은 다단계식 양수 작전을 펴므로써 가뭄 극복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. 소방차로 물을 퍼올리기도 하며 군관민이 총동원돼서 가뭄 극복 작전에 나섰습니다. 가뭄이 가장 심했던 영남 내륙지방, 특히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는 밤을 새워 횃불 작전을 벌이면서까지 물을 퍼올리는 등 국민 중화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. 농민들의 새마을 협동작업은 심한 가뭄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8월 초순 남부지방에는 흡족한 비가 내렸습니다.